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고리 원전을 찾았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리 원전을 찾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이후 국회의원들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원전 10기가 밀집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수호기 건설에 따른 안정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집중돼 있는 곳에 2기를 더 8기를 지급받아 2기를 취소했잖아요. 안정성 평가가 아직까지 없어서 자기들이 그걸 취소하고 불안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강행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다수기 안정성 검토가 이제 연구개발 단계임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국제적으로도 지금 연구개발 단계인 것 이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비상상황 대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미 원전 밀집단지인데 380만 인구의 대피 확정된 대피 계획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의원들은 이어 고리원전 내 시설들을 둘러보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한다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근데 저희들은 어떤 거 한번 그 말씀하신 포인트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의원들은 안정성 검사가 충분히 이뤄진 이후 건립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신고리 5·6호기 건립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의 안정성 논란은 계속되는 가운데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우려는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